역겹다. 집에서 봤습니다.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돼? 귀신을 헬스장에서 봤다고요? 흑인 귀신 예. 봤어요? 에?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돼? 아... 어? 자폐아 새끼가 왔네. 아이 진짜. 아이 자폐아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 흑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귀신을 봤다는 사람, 귀신에 대한 클리셰. 어우 졸려. 전현무님은 뭐 방에서 아무런 기여도도 없이 그냥 시비만 타는 시비충 새끼인데 왜 이 방에 계세요? 시발 새끼야? 코를 골려면 병신 새끼야. 아, 그냥 토크 끄고 쳐 보라. 근데 진짜 이런 말 들으기 뭐하지만 아니 내가 내 캠을 다 됐네요 진짜로. 내... 아니야 방장님 이 방에 지금 보니까 사막 잡기 새끼들 많거든요? 아, 일단 이침이라고 하는 새끼랑 전현무랑 두 명이서 지금 저한테 시비 털었습니다. 아니 계속 말씀하시라고. 개병신 새끼들이. 아니 저는 아, 좀... 아니 계속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되죠. 제 기분이 나쁜데 그러니까 저 두 명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한번 졸았던 거고 전현무님은 아까 김현증 있으셨고 졸으신 거잖아요 맞죠? 방장님 예 미안합니다. 네 미안하다고 사과 들었으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네. 네. 예.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신을 봤을 네. 때 전형적인 클리셰. 아 씨. 아, 어 뭔 소리야? 나 안 할래 안 해야겠다. 전현무가 말하는데 계속 막아요. 아니 방금 저런 초딩 같은 짓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니 무슨 남들 동물, 웃기려고 동물이야. 저거 웃기지도 않는데 방에서 분탕만 치는 저런 사람을 왜 놔두세요 방장님? 인정. 뭘 예? 인정이야?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방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예 어, 어린이집인가요? 전현무님이 말씀하신 거 아는 아니에요. 전현무님이 방금 저 발음계기 돌렸어요. 이런 했는데 다른 사람이야. 아 그리고 방금 안 다른 사람이에요. 춤추는 댄싱님. 네. 제가 전현무님의 그 마이크 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제 눈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10만 원 빵 하실래요? 토크만 예. 저거 봐요. 네, 아니, 방장님이 안 계시나? 아, 저 있습니다. 아니 방장님. 네. 전현무님이 저 사람이 이 방에 저보다 오래. 노래하는 코트님. 아, 저 봐봐. 저 대화. 아니 정치가 아니라 아니 두 분이서 뭐예요? 두 분 뭐 자웅동체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저 제 권리를 말씀드리고 아니 봐보세요.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 얘기도 좀 들으면 안 될까요? 말 막지 마시고요. 말 좀 끝이 마세요. 네. 아니 전현무님. 예. 전현무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기면증 와가지고 코 고는 소리 내가지고 아 그건 예. 인정합니다. 예. 방에서 무슨 대도 않는 그런 피식거리게 하는 그냥 그런 웃음을 제공했어요. 오케이. 네. 한번 할 수 있죠. 애새끼 그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인정. 그 이후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 이지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 시발 새끼야. 아 근데 그거 윙 소리 그거 전현무님이 했나요 그러면? 전현무님 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아 했어요 시발 새끼야. 전현무님 그 마이크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저도 봤습니다. 뭘 봐요? 방장님 이거.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현무라는 사람이 이 방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방에서 무슨 공헌도가 있고 무슨 기여도가 있고 아니 저 새끼가 토크력이 됩니까? 아니 근데 왜 제가... 저런 개병신 같은 새끼를 이 방에다 오래 방치해놓고 아니 다음부터 이러면 제가 이게 제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나만 내릴 게 아니라 전현무 좀 제재를 해달라는 아, 얘기예요. 전현무님은 제가 못 봤어요. 그 마이크 데시벨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아 이제 흑인... 핀도 상의하고 잠깐 좀 쉬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전현무님한테 얘기하라 그러세요. 아 전현무 때문에 방 분위기 망했네. 너를 다 풀어가지고 아까 예. 보세요. 아니, 방금 뭐 말하고 싶던 거 있다며요 코트님.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현무를 방장님께서 자꾸 내리사랑 하셨잖아요. 내리사랑을 하다뇨. 저는 저분에 대해 전현무님 항문 냄새 맡았잖아요 방장님이. 어떻게 근데 둘이 지금 뭘 해보려고? 아니 아니에요? 저분 마이크 올라가는 걸 못 봤다. 아니 전현무님 항문 냄새 맡아놓고 어떻게든지 지금 예 둘이서 아 이런 뺀도 상의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죄송한데 뭐 예, 예. 방송 컨텐츠로 뭐 써먹는다고 강퇴하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방송을 보는 개청자가 괜히 방송 방해하고 싶어가지고. 네. 뭐 배그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배그 BJ나 이런 사람들 봤잖아. 아 일단 계속 말씀하세요. 저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탕 그러니까 치라고 하는 거죠. 말하고 싶던 거 말씀하시라고. 그죠. 아니요 저 전현무님이랑 해결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하세요. 근데 아까 죄송한데 흑인귀신 누가 말했죠? 사과했어. 네, 사과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현무님한테 제가 사과 받도록 하고요. 네네. 예. 네네. 그 다음은 이제 춤추는 댄싱님한테 사과 좀 받겠습니다. 아.
아니 왜냐면 뭐 사과 방송 아니 그게 아니라 댄싱님이 전현무님 편 들어주면서 저를 또 이상해 이 방에 이 아, 방에서 새끼네, 이거. 이 방인 만들었어요. 아니 이 방을 만들기 전에 당신이 이미 말을 저보다 10배는 많이 하셨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했다 그래서 그 안에 아, 내용을 빼먹을 게 있습니까? 제가 이 방에서 뭐 분탕을 쳤습니까? 당신을 뭐랬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막 아... 왜 자꾸 당신 거리세요? 자꾸 설레게 진주할게요. 진주할게요. 아 마음에 드네. 오랜만에 여자한테 당신 소리 되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막 기분 아, 풀렸고요. 하지 마세요. 귀신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 논리는 네. 제 논지는 그래요. 네. 이 논리에서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었고. 네. 이렇게 토큰에서 가끔씩 이렇게 심령 관련돼 있는 이런 안 해. 안 할래. 안 하는 게 맞아. 안 해야지. 아니, 저 안 해야지. 방장 개 새끼가 이거 자꾸 방관하니까 씨발놈이. 아니 뭐 했는데요? 아 근데 진짜 듣고 싶어. 아니 누구예요 방금 근데? 방장이 방금 들어놓고도 저러네. 아니 진짜 전현무잖아요. 전현무. 아 전현무. 아 전현무야? 아 내가 진짜 저 아니 아, 내가 그래. 분명히 내가 역사 강의 또 해야 돼? 저 새끼는 개새끼라고요. 진짜 듣고 싶어 죽겠으니까. 방에서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저런 토크력 개병신 새끼를 데려다가 분탕만 치는 새끼를. 어, 나도 진짜 한번 들어보자. 저 미칠 것 같아요. 빨리. 아, 전현무 강퇴 안 하면 전 얘기 안 합니다. 아니 내렸잖아. 포토님. 예예. 아 진짜 전현무가 싫어요. 성지구 출신이면서 왜 논리적인 척 하세요? 성지구 출신이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지구 다닐 때는 머리가 멍청했죠. 하지만 아니, 졸업하고 나서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지능이 상승했는데요? 자꾸 당신 때문에 저 당신 어디 학교 나왔어요? 여러 개가 이마트 와요. 고등학교 나온 년이 씨발년이 지랄병을 하네. 아니 근데 아 잠깐만. 아니 춤추는 대신님. 네 다음 이마트 이거, 고등학교? 쪽지 이거 왜 이거 그대로 읽어요? 계속 저, 온다고 이제. 아 온다고 진짜 온다고. 이렇게 온 거 그대로 읽으시네. 네. 아니 성지고가 쪽팔리세요? 아 그러니까 그 뭐 성지고 일도 안 쪽팔리고요. 성지고에 나왔다고 저는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성지고등학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 거는 송포유 나온 씨발놈들 때문이에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인천에 제 그 저기 한 10년 정도 된 후배 새끼들 있어요. 병신 새끼들.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인천 아니에요. 아, 뭔 소리야. 노래는 혹시 양아치인가요? 인천 한국동 아니에요? 아 노래는 혹시 양아치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생활 청산했어요. 전직 조폭이에요. 저 듣고 싶은데 이제 어. 언제 하세요? 시작. 아 소리 좀 풀어봐요 빨리. 전현무 떠올렸죠? 방장 네. 개새끼가. 아 강퇴 좀 해주지 않나요? 전현무 떠올렸죠? 아 전현무님 아니 전현무님 마이크가 안 올라. 아 근데 이거 게이잠 보자. 새끼가, 게이잠 보자. 저 새끼가 아니 봐봐요, 봐봐요 님들아. 저 새끼가 미취학 아동 같은 행동을 계속해요. 유치한 짓거리를 나이 처먹고. 그러니까 이 소리 저도 들었는데. 나 지금 마이크가 안 정신 방장 개새끼 답답하게 해줘. 그러니까 강퇴를 하라고 방장아. 아니 그러니까 코트님이 얘기할 때 11234님이 둘이 약간 세트로다가 지금 방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 다수대 지금 저희 두 명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빼는 것도 아니고 귀신 얘기하려고 왔어요. 오케이. 왔는데 전현무가 자꾸 윙 이지랄했어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 아 싫어요. 내 게이지 보고 있을게 내가. 아 그러면 현무님을 강퇴를 하도록 네네네. 어 그래 어. 현무야 잘 가라.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얘기할게요. 네네. 안 할래. 감사합니다. 안 해야겠다. 네. 왜요. 나가야지. 바로 나가야지. 담배 다 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테마지. 동자승 동자귀신 처치했다.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뭐 흑인 귀신 봤냐고 그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5, 15. 네? 네? 방장님. 독서실. 독서실입니까, 여기? 수면방에. 아, 제가 들어와서 사람이 많이 들어왔구나. 쟤? 네? 내가 쟤야? 확인. 왜 갑자기 반말을. 3, 2, 1, 강태, 슛! 안 하네. 초면에 반말을 하셔야지. 우와, 카고팔! 안녕하세요, 씨발. 반갑습니다. 미친 사람이 들키네. 안녕하세요. 카고팔은 존나 질린다. 무슨 방이에요? 여보세요? 카고팔쌤. 무슨 방입니까, 이 방? 아, 나가라, 이 씨발 새끼야. 제목을. 하지 마세요. 아, 다금 아까 저 방, 또 다른 방에서 욕 했던 애. 하지 마세요. 제재 좀 해주세요, 제재 좀. 대금님. 아, 저희 욕. 대금님. 아, 네네. 뭐라고님? 예예. 예. 방 좀 켜주세요. 방 관리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태 두 명 있는데. 하려고요. 아 했구나. 아 미안합니다. 네. 다금이 다금님이. 커튼 소리 끌게요. 아. 놀라. 커튼 소리 끌게요. 아 좀비들 두 명 오네. 오케이 오케이. 종팔. 이거 종팔이. 아 방 관리 안 된다. 아 진짜 안 된다. 어쩌라고 근데. 갑시다잉. 방장 똥구멍도 열려줄 수 있나? 방장님? 아, 대리님 조용히 해주세요. 방관리 안 된다 하잖아요. 아니 방장님이 방관리를 하셔야죠. 본인이 해야지. 지금 조용히 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조용히 한다고 지금은 조용히 한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방장님? 예 사라져요. 코트님, 알겠습니다. 사라지세요. 코트님. 아 말 걸지 마세요. 10년아. 코트님 어깨에 손 걸리지 마세요. 왜 저래. 코트님 어깨에 손 올리지 말아야 할까? 아니 방제가 좋아갖고 들어왔는데 방이 병신 같아. 아, 아 근데 님 들어와서 나머지 그 범죄자들이 들어와서 저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죠. 아 맞잖아요. 아 근데 꾸정물 아 근데 코트님 때문에 사람은 님처럼 병신. 이게 왜 저 때문이에요? 제가 저 사람들 아. 무슨 님 저 때문이야. 님 저. 님 저. 아 저 저 때문이에요? 개노잼 씨발 진짜. 아 대빈이 와서 두들겨 맞고서는 삐져가지고 여기 와서 뭘 해보겠다고. 와 씨발 떨어지는 거 봐. 짜기는 진짜 짜겠어. 아 씨발 지졌다. 아 지금 이방 게임하고 있어요? 어울린데, 아니요 게임 안 해요. 코트 선생님 가시죠. 아 꼬왕이 닥치지. 아니 무슨 뭐 지방방송 좆된다 진짜. 대화가 안 돼. 안녕하세요. 안 되면 꺼져 되나요? 새끼야. 네. 방장님. 예예. 예. 설이라는 분이 꺼져 새끼야인데 이거 안 되나요? 제재? 오케이 감사합니다. 설이님 꺼지세요. 설이님이 꺼지세요. 대답은 듣고 나갈게요. 서리님 안 들을게요 그냥.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근데 방의 목적이 뭐죠? 이 방의 목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든요. 네. 무엇으로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 아씨 아니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산다는 게 뭐예요? 저 사는가가 살아간다는 네. 의미지 저게 바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는 것도 근데 여기서 자기 아니만 몰라요. 다 아는. 아 진짜요? 네. 방금 저랑 비슷한 말 하는 사람 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강퇴학이에요. 이응이응인 것 같은데? 젓가세요. 아 아닌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른 분 있었어요. 그럼 죄송한 짓 한 거 맞죠? 아니요. 그럼 강퇴할게요. 아 제가 봐도 잘 가세요. 아 제발 바이. 들어가세요. 바이 바이요 바이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불쌍하니까 그냥 올릴게요.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안 올려요 병신. 아 저는 뭐 다들 생각하시는 거 같이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니. 돈이 어? 최고의 가치죠. 그렇죠. 예. 이 자본주의. 돈에 빠진 돈이 어떻게 사람을 그런 게 됩니까? 말이나 똑바로 하시면 안 될까요? 돈이라는 건 이따가도 인생은 돈이 전부 아닙니까?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인데. 아, 마이크 너무 큰데요, 북한 사람님. 아, 야, 한 명 장애인이야, 무슨? 아, 장애인. 아, 장애인 비하는 좀 아니죠. 아, 근데 할리갈리님 마이크. 저 장애인 비하는 아닙니다. 저는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인간성으로 살아간다고? 예. 본인 짐승 흉내를 왜 내세요, 그러면? 예? 왜 사족 보행하세요? 예? 사람은 이족 보행을 하는데 본인은 사족 보행하시냐고요? 저는 사족 보행은 저는 특별할 때만 하는데. 예? 뭐라고요? 아, 평소에 굴러다니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 제가 뭐 굴러다니냐고. 제가 뭐 미슐린 타이어도 아니고 뭐 굴러다녀요. 아, 발음이 역겹다. 방금 말하면서 콜록 했을 때 약간 할매 소리 났는데요? 아, 아니요. 예. 같이 사세요? 오케이. 예? 같이 사시냐고요? 뭘? 못 같이 사시냐고요, 이제. 같이 살아요. 뭐 하는 거야, 씨. 오, 화를 내세. 아, 방 노잼이다. 다시 돌아왔다. 아까 그 귀신방 있잖아,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동물 재산은 지내는데 동물 재산은 지내는데 왜 사람 재산은 지내냐고, 아, 안 지내냐고. 동물 재산 지내는데 사람 재산 안 지내는 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저 춤추는 반대 아니에요? 반대? 예. 춤추는 댄싱님이 이거 사진 주소 줘도 되죠? 춤추는 데. 어, 무당이에요? 아니요, 주지 마세요. 저분 코트님 하신다면서요. 코트님. 네네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귀신 안 믿으면은 신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님한테는 대여 그 저기 질문 안 받겠습니다. 예. 예민한가요? 아니요, 좀 지능 낮은 사람이랑. 저 일단 코트님, 코트님. 네네네. 저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좀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네. 얘기해 되나요? 네네. 네. 자,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까 네. 얘기하던 거 이제 역사 강의 바로 들어갈게요. 네. 귀신 얘기할 동서고금 아, 전현무 있네. 아니야. 방금 전현무 아닌데? 아니야. 전현무가 보이는 순간에. 아, 아니 또 쪽지 또 와요, 코트님. 그냥 강퇴할게요, 그냥 다. 맞아요. 쪽지가 오면 쪽지를 끊어. 쪽지를 아니, 거부하시면 형님. 되는데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왜 쪽지 오는 걸 왜 우리한테 호소하세요? 아니 원래 제가 왜 호소하지 않아요. 봤죠 방장님? 거부하면 되잖아. 전혀 안 오는 타입인데. 방장님 방금 왔는데. 봤죠? 저분 얘기하는 아니, 동안에 무시하세요. 소리 나는 거. 아니 현무님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세요, 형님들? 또 저러네. 방장한테 안 보이나 보다. 전현무님. 재미도 없는데 계속 혼자서 막 누구 얘기하세요? 힝 소리 내고. 아 광장은. 제가 그 소리 누가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해 보세요. 아 좀 궁금해요, 근데. 전현무 맞다니까요. 아 일단 제가 볼게요. 한 번 더 그러면 진짜 강퇴할게요. 지랄하고 있네. 볼 줄 모르면서 멍청한 새끼야. 지금 네 번이나 했는데 새끼가. 어 아니 왜 욕을 하세요? 아 저 쪽지 차.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 아. 춤추는 댄싱님이 뭘 했었는데 무슨 동물 사진을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분이 키우시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제사를 지냈대요. 강아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사상에는 그러면은 로얄 캐닌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료들을 이렇게 올려놨겠네. 개껌이랑. 네,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사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먼저 말한 시저 올려야죠. 시저. 뭐 제사를 지낸 적 시저. 있나요? 막 이래가지고 저는 시저 못 참지. 처음에는 이제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아 몇 달 전에 강아지 제사는 봤죠? 저런 씨발 아, 랩터 소리 내는데 씨발 방장 아, 계속 저질하네. 봤죠? 아 놓쳤다. 죄송합니다. 방장님. 아까도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아, 제가 강퇴를 하려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저 인간이 저렇게 벨로시랩터는 소리를 내는데 공룡 소리 내는데. 자, 얘기할게요. 네. 네. 춤추는 댄싱 님께서 그 강아지 제사를 지내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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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분이 그 조상들 제사는 안 지내는데 예. 강아지 제사는 지내고 이번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네. 뭐 화장시킨 거를 길 가서 뿌린대요. 길이요? 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산책로. 그 아, 뭐야? 산책로에다가 강아지 아래. 그 저기 한 거를 갖다가요. 어. 네,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아래에다가. 되나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왜냐면 코트 내 네, 아까 전에 들어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들어갔는데 진짜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 뭔 상관이야.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 방송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약간 여러 사람이 듣기 때문에 좀 예, 예.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말 조심을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렇지? 네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아씨. 방정이 방을 비번을 좀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예예. 아. 예, 예. 아 여기 지금 아직 그 창이 아직 있는데. 네네. 뭐라는 거야, 씨발년아. 아 무시하세요. 또 쟤한테 쪽지 온 거 또 호소하고 있네. 아 땡시하세요 무시. 아, 왜 쪽지 호소하세요? 당신, 아니 그러니까 땡시님 일단 둘째 치고 그 화장한 거 길에다가 왜 뿌리냐고요. 근데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묻어주고 우리가 또 인간이랑 유일하게 또 교감을 해온 역사적인 그런 동물이 사실은 강아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분이 이제 묻어주고 이제 화장해서 그리고 또 이제 뼈가루 뿌려주고 자주 네. 가던 산책로에다가 그러니까 저분이 중국인이랑 다른 게 뭐냐는 거죠. 예? 중국인이 그 화장시키고 그 바람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짱깨가 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뼈인데 그 환경 오염이다 이거죠. 아니 근데 길바닥에 그 유해가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깨림칙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맞죠. 그 춤추는 땡신고릴라님의 그 반려견의 뼈가루를 뿌리는 그 환경 오염 수치보다 네네. 방장님이 그냥 방댕이 들고 똥방구 휘어달려가지고 아, 그렇게 환경 오염 시키는 게 좀 더 환경 오염에 더 그러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환경 오염이죠. 전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이미 네 입으로 얘기하는데 어떡해요. 자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분이 강아지를 그 제사를 지내주고 하는 게 강아지가 네.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제 춤추는 땡식님. 네. 제사를 지내고 나서 꿈에 강아지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짖거나 이렇게 손 뭐 올리곤 했나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안 했죠? 꿈에 나오긴 했었는데. 예. 네. 그냥 보고 싶긴 하죠. 왜냐면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제사 문화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어떤 한 네. 예 맞아요. 강아지가 됐건 사람이 됐건 그 사람 그 해당 그 피사체를 예. 예. 아 그러니까 마음씨가 이쁜 건 알겠는데 저분이 네네. 조상님 제사는 안 지낸대요. 조상님한테 솔직히 조상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 조상님이 보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조상님이 그 해준 게 없죠. 조상님이 갔는데 막 개꿀 같은 거 현실적으로 춤추는 땡신고릴라님한테 조상님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조상덕을 본 게 뭐가 있어요? 조상의 기여도가 뭐가 있냐고요? 땡신님의 인생에서. 아니 근데 코트님 네네 코트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할아버님들의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네. 그 방구석에 밖에서 토크온이나 하는데 그 앞에서 절이나 하는데 절도 안 하면은 네. 좀 봤을 때 이거는 파렴치한이지 않을까 좀 아가 다쳐주세요 선생님 재미없어요. 아이 개새끼 아,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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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말하다가 꼬였네 병신 새끼. 자, 아무튼 그 네, 춤추는 땡식님 네. 조상님을 기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그냥 예? 십선비 짓이나 했겠죠. 양반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살아계셨으면 예. 뭐 잘 계시면은 그냥 예. 잘해드리면 되는 거였고 그냥 잘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말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있는데, 저는 나 저는 네, 이거 일단 논제점 존재점이고요 조상님을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귀신에 대해서 나 얘기할게요. 귀신 네. 얘기해주세요. 네. 아 아까 그, 하시던 거요? 네네네 귀신에 네,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뭔 소리야. 아, 키보드 소리 강퇴해주세요. 아 강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그 뭐랄까 그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귀신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뭐냐면 이제 그 실체가 뭐라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지구에 살아서 이제 지금 계속 유지한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몇천 년, 몇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귀신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귀신을 그쵸? 봤다는 사람은 주장만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이지. 정작 실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노래하는 님이 아까 그 귀신을 실제로 봤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자전하는 그런 그 아니 제가 귀신을 본 거야? 어 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 저 귀신 봤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눈으로 봤는데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게 귀신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 일단 코트님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뭐 어떤 얘기인지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그 얘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지어내네. 막연한 그 주장만 있을 뿐이지 사실 네. 이제 뭐 귀신이라는 게 제가 지금도 뭐 귀신을 봤다고 했는데 그 말의 설득력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네. 어, 네. 네, 저는 사실 귀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잖아요. 사람은 어쨌건 귀 기울이는 쪽,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자전과 공전이 있는데 귀신은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아, 전염부 또 왔네. 안 해야겠다. 방장 이 방을 망친 거야. 뭔 소리세요? 강태 안 했잖아요. 선생이라는 새끼가 아까 또 모카리나 불었는데? 시발년이? 시발년이? 나 아니에요. 야, 방관만 하잖아. 병장 병신. 아, 강태. 아, 뭐, 아, 뭐 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견제지? 강태 잠궜잖아. 아, 잠깐만. 그 고릴라 나갔네요? 그럼 이 방은 저요? 가치가 없어지는데? 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릴라님. 병신하냐. 아, 고릴라라고 불러도 되는데 고라카덕입니다. 아니, 아니 죄송한데 비번 걸었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1, 2, 3, 4를 해놨겠죠 이 멍청한 새끼야. 어, 모두들을 초대하셨네요? 누군데 형님? 간다나니? 아씨. 아 방인인데 너무 산만하다. 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귀신에 대한 토론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또 견제하세요. 님이 들어오니까 방이 존망했거든요. 예? 예? 아니, 말고 노래님이요. 네. 방장님 견제하지 마세요. 아, 뭘 견제를 해요. 아, 방장님 이거 일부러 강퇴도 안 하시고 이거 자전과 공전이 있는데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귀신 목격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목격설을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귀신 네. 다리가 없어요. 네. 네. 떠다닌다 그러잖아요. 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전과 공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귀신은 결국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아,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근데 과학적으로 예. 접근하면 네. 이 귀신은 우주 미아가 되지 않을까요? 예? 우주 미아가 되죠. 중력에 뭐 영향을 안 받는다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아, 맞는 말이잖아요. 님 말이랑 다른 게 뭔데요? 실제로 지구는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중력에 귀신이... 그거 저항을 안 받으니까 우주 미아가 된다는 이거죠. 우주로 떠나간다 이거. 아, 방장 개 씨발 병신 같은 개 씨발 새끼야 방장 개 새끼야. 아... 내가 귀신이다 씨발나 병신 새끼야. 136163님. 자, 그 간단한 제 논리를 좀 설파를 할게요. 자, 이거 이 내용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주소가 약간 되게 좀 더러워 보여. 닥쳐 병신 새끼야. 자, 아무튼. 귀신한 존재는 우리 차원의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차원이면 우리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네. 대표적으로 우리 차원의 물리적인 영향의 1번 주자는 중력이에요. 뭐, 뭐라고요? 주지라고요? 아니, 주자. 아, 씨발 좀 들어, 개새끼야. 근데 귀신은 날아다니지 않고 날아다니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네네. 지구가 평균 초속으로 29.76km로 속도로 공전을 해요. 네. 예? 이 말은 뭐냐? 귀신이 기본적으로 빠르네. 1초에 20 강태 좀요. 29 아, 씨발 진짜. 누군데요? 내니까 강퇴 해달라. 아니 방 비번 걸고 강퇴를 좀 쳐하라고 미친 방장 고라이 새끼야. 비번 걸었다고. 비번 걸려 있잖아요. 누가 자꾸 초대하는 거 초대. 비번은 걸려 있는데 억간을 일단 하지 마시고. 네. 자, 일단 계속 말씀하세요. 네. 24.5 몇 킬로. 예. 그래서 1초에 29.76km로 움직여줘야 지방형 행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와.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29.76km로 1초에. 그죠. 29.76km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손흥민 최고 속도가 네. 가장 그러니까 스피드를 가장 빨리 받았을 때가 33km예요. 우사인 볼트가 44km 각이고요. 우와. 네, 아... 순간적인 속도가 네? 귀신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심지어 시속으로 1300km로 자전까지예요. 어, 너무 신기해. 예, 엄청나게 엄청나게 빠른. 아,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아,
지금 아이디가 여러 개인가 보다. 아, 방장 이 새끼 모르쇠 하네. 이 새끼 일부러 이 새끼. 아니, 방장아. 방장아. 사람들 좀 방장 이 새끼야. 초대해놓고 아이디가... 강태 풀고. 초대해놓고 강태 풀고 아니요? 초대하고 강태 풀고 이 지랄하네. 풀으신 거죠? 뭔 소리세요? 광장이 초대하는 거야 미친놈이. 방장 나 똑 닮았나 이거 왜 이러지? 아니 폼클렌징 아니 아이디를 바꾸고 사람,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아니 아이디가 아이디를 바꿔 어떻게 들어와 이 전화가 새끼야. 아니 광태를 했는데 들어오는 거 어떡해요 저보고. 이게 진짜 고칼 노릇이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방장은 이 방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의 아주 그 저 악취미를 갖고 있네. 방장님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를 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거 좋다. 그거 일곱 명으로 줄일게요. 이러면 진짜 귀신이 대박이죠? 있었다면 방장 같은 새끼부터 잡아갔겠죠. 맞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GST네. 저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저기 저 설파해도 되나요? 네네. 예, 계속하세요. 예. 심지어 1300km 자전까지예요. 엄청나게 와. 빠르게 변화하는 그 위치를 귀신이 그쵸? 따라가지 않으면 지방령 행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령은 너무나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지방령이 그 위치를 제대로 포지셔닝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초속 220km 속도로 공전을 하면서 초속 29.76km로 움직이면서 지구의 자전 속도 시속 1300km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하셨군요. 네. 근데 그러면 무당은 뭐죠? 무당분들은? 무당이요? 새끼들이죠. 무당은 3일어난 거죠. 무당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그런 그 오컬트에 좀 심취하신 분들이라고 봐야죠. 심취하신. 그러니까 정신병이다 이거죠. 그 조현병. 저는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방장님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네. 방장님 정신병 아니에요? 아니 나쁘게 말하면 정신병 아닌가요? 아니죠. 그냥 그 오컬트에 그 심취하신 분들이죠. 예. 네. 그죠, 그죠. 그쪽도 나름대로 파보면은 역사가 있고. 네. 네, 굉장히 좀 신박한 그런 그 해석들이 있는 거죠. 저도 저의 해석을 하다시피 무슨 말인지 네. 알겠죠? 네네. 정확한 명칭은 토속 신앙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하자면 귀신이 있다면 네. 서구권이건 동양권이건 유럽이든 어디서든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클리셰는 정해져 있어요. 한 서린 여자가 한에 맺힌 여자가 소복을 입거나 예 긴 머리를 하고 공중에 떠다니고 예 사람 갑자기 나타나 사람 놀래키고 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죠? 그죠. 처녀 귀신 귀신 네네. 항상 여자예요. 맞아요. 근데 귀신의 그 귀신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귀신은 어쨌건 사람이었잖아요. 네네. 사람인데 죽고 나서 한 때문에 귀신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 귀신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한이 많고 고문을 받고 힘들었던 민족이 흑인입니다. 흑인. 아 방 또 놀려. 방 또 놀려서 방장 개 사이코 새끼야. 개 새끼야. 방장 다시 그냥 나가 죽이면 안 될까요? 에이 개 새끼야. 내가 유체 이탈해갖고 니네 집 앞에 똥 쌀 거야. 개 새끼야. 살지 말고 떨어져 죽어 방장 빨려나. 맞아 맞아. 방장이 죽어야 돼. 다들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 그럴 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새끼. 지가 방 진행할 능력도 안 되고 아, 진짜? 방제 파갖고 방제를 어그로는 끌었는데 아 이제 안 늘리겠습니다. 예. 아니 누가 밖에서 방을 열어달라고 지랄하고 있는 병신. 아, 늘려 병신아. 저분인지 몰랐어. 늘려 그냥 병신. 아 진짜 저분인지 몰랐어요. 구질부는 새끼야. 아 사과드리고 사람들한테 그냥 욕먹는 거 즐기는 새끼죠. 사이코패스 조현병 예. 병신 씨발 정신병원 새끼야. 방장님 이렇게 병신 취급당하는데 참 좋으시겠어요? 예. 방장도 틀면 저 병이죠 병. 저는 솔직히 방장이 성인 ADHD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약간 지능이 낮다라는 좀 의심을 해봅니다. 그 고릴라 합리적인 의심이죠. 나가주세요. 합리적인 의심. 그 고릴라 나갔네요. 나가주세요. 빨리. 니도 꺼져. 씨발아. 니 꺼지라고 병신아. 대봐 씨발려나. 귀신 데서 하루 종일 쫓아가줄게 씨발. 이 개새끼야. 재밌네요. 정말 재밌네요.
씨발려라. 아, 방이 되게 재밌었는데. 막방 갑시다. 너 이런 쪽지 보내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신고한다잉. 어? 방해하지 마라 방송. 수신거부 할게. 아, 쪽지를 수십 개를 보내네 미친놈이. 막상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 새끼들이. 아, 신고 가능하죠. 저거 개인 사업자 내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방 처음으로 욕을 안 먹었네. 인사하면 바로 패드립 날라고 그랬는데. 돼지 새끼 또 왔네, 씨발.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저 병신 진짜 아까부터 재미없는 새끼예요, 저거는. 그쵸, 분탕 치는 새끼. 방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새끼가. 아, 코트는 자기 방송 어떻게든 새끼. 이득 보려고 씨발 새끼. 그래 이 새끼야, 이득 보려고 하지 병신아. 너는 뭔 개... 무슨 이득이 되냐? 같은 십장애인 새끼가. 야, 죄송합니다. 십장애는 뭐야? 코트님 왜 아까 도망갔어요? 존나 천박하네. 코트님 왜 아까 도망갔어요 근데? 근데 승기야 법 좀 끼지 마 씨발아. 어? 아니 방 이방 뭐야? 병신 새끼 그냥 어? 방송 한번 제대로 타보려고 씨발 그냥 착한 척 뒤질라게. 아니 네가 뭐 씨발 방송 박사야? 코트님 그러면 자꾸 평가를 해. 정당한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래. 아니 독산도 있으니 소리 끌게요. 병신 새끼야. 소리 끄면 그만이야. 개새끼야. 어. 광태 나이스. 확실히 주말이라 사람들 많긴 한데 좀 약간 곤약방도 많네요. 예. 이제 딱 진짜 막방 딱 하나 하고 그러고 끝낼게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씨발 존나 이런 스포트라이트 받기 싫은데. 아. 아, 무슨 스포트라이트요? 아니 님 들어오자마자 씨 몇 명이 들어오는 거야? 아. 방장님. 네. 방장님 아무 짝에도 관심 없는 그냥 예, 일개 방장일 뿐인데. 인정 하나 드릴게요. 예. 뭐라고 이렇게 뭐 스포트라이트를 반예 많이 하면서 호들갑 떠세요? 그쵸? 호들갑 뜬 게 아니라요. 근들갑 지르시네. 예. 아니, 팀이 들어오자마자 몇 명이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면 안 됩니까? 내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요. 방을 잠궈 놓으셨어야죠. 예. 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니, 저 똑같이 토크 하려고 들어온 거죠. 왜 들어왔냐고. 전공이 뭐예요? 예? 전공이 뭐예요? 저 인터넷 방송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시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야치님 왜 아무 일도 없어요? 네? 저 새끼 왜 조용히 줬어 갑자기? 개 새끼가 말 걸어놓고 씨발로 질문해놓고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말 거네. 병신 새끼가. 아니 뭐 왜 들어왔어요 여기 그래서? 아니 그 대학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러 갔죠.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코트님 대학 다니긴 했어요? 지금 대학을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님 대학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저요? 저 네. 지금 공부하고 있죠. 개백수 병신 새끼야. 무슨 공부를 해 미친 새끼야. 토크나 하고 있으면서 욕을하고 그러세요. 여기 나오죠. 대학 안 나왔다고 사람 무시하는데 씨발로마. 누가 무시했어요? 그 누구도 무시 안 했어요. 말투가 그랬잖아요. 아 코트님 대학 나오셨어요? 비아냥거렸잖아요 씨발로마. 아니야 그러지 마. 차라리 대학 안 나와서 욕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 항상 그 대학을 나오건 안 나오건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씨발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 거야? 님 어디 나왔어요? 저요? 저 지금 내 다음 승강기 대학교? 팩트죠? 정답이죠? 아 진짜 재미일도 없다. 네 재미없어도 상관없어요. 시청자들이 웃어주기 때문에. 예. 내 주 고객은 이제 시청자들이거든요. 아니 님 날개 찢어도 돼요 이거? 136, 136 하고 가고 팔? 무슨 날개를 찐다 뭔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찢어도 돼요? 아 왜요 왜요? 뭔 말이야? 날개 날개 여기 양옆에 날개 달고 왔잖아요. 예? 네 카구파라고 136136. 저 왜요? 아 나한테 아 저 사람들 날개라고 지칭하신 거구나? 네네네. 어, 재미 뒤지게 없네요. 네. 찢어도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찢거나 말거 내 할 바 아니에요. 알았어. 예, 예. 제가 뭐 잠자리도 아니고 날개 찢는다 내가 날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이 이봐요 코트님 왜 들어오셨냐고요. 그래서 저 코트님 유튜브 많이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요즘은 전기 왜 안 나와요? 야 이 씨발놈이 끝까지 소질하다 개새끼가.
아니 그 누가 알려줬는데 그 코트님 바라 코트님 세 개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그 전기고 두 번째 뭐였더라? 아 죄송합니다. 일단 네 제가 실례를 범했고요. 예예예. 네네 죄송하고 어떻게 아니 이거 발작 버튼이 아니라 네네 되도록이면 좀 서로 언급 안 하려고 하는 아, 거죠. 그쵸, 그쵸.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예. 누가 알려줘가지고 미안합니다. 예예예. 예, 예. 어떤 새끼야 이인거려. 어떤 새끼야. 어쨌든 네, 죄송합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죽거리지 네. 마시고요. 네네.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전공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는 방 아니었나요? 네네 맞아요. 뭐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노무야. 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새끼야 자꾸 노무현거려. 아. 네네. 아니 이 방에 다 대학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뭐 맞겠죠? 예, 방장님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충북대학교 나왔습니다. 충북대, 무슨 과요? 저 물리교육과 나왔습니다. 물리교육과? 네네. 이렇게 내상에서 깝치면 물리적으로 쳐맞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병신이. 아, 지금 왜 자꾸 제 발작 버튼을 네? 누르고 있어요. 저는 누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니 그건 왜 싸워요? 아니 물리학과를 배웠다는 새끼가 물리적으로 갑자기... 나한테 의도 터질 생각을 안 하네. 갑자기 들어서가지고 님 질량이 저보다 커가지고 제가 밀리는 걸 어떡해요. 아 질량? 아 이거 이제 배운 느낌. 질량이라는 얘기를 쓰네. 네, 질량이라는 표현을. 아 왜 갑자기 와가지고 두드려 맞으세요. 아, 저 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미친놈 또라이인가? 뭘 무슨 두드려 맞으세요래? 아니 그러니까 저 싸우기 싫어요. 에? 나가주세요. 싸우기 싫어요. 당장 그냥 코트한테 한방 먹였다고 생각해서 혼자 상기됐음. 아 그러지 마세요. 요즘 포경해야 될까요? 네, 방송에 포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비뇨기과 그거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어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쁜데? 요즘 다 높은가? 아 방이 병신이다. 가주세요 빨리. 방장님이 병신이에요. 내가 아까 그 방장이 병신이니까 방이 병신인 거죠. 아, 왜 신발 새끼가 부들부들거리세요? 야 코트 아, 팩트 아닙니까? 니 자꾸 그렇게 살짝살짝 긁지 마요. 아 긁는 게 아니라 팩트잖아요. 방장님이 방 관리를 못하고 방 저기 주체인데. 아 저 미친 새끼.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신 새끼인가? 아 그렇게 긁지 마요. 나 좀 어쩔 수 없어. 뭐야 너스레 존나. 아 그렇게 긁지 마요. 미지랄하네 개새끼. 아 안 되겠다. 아닙니다. 저 뭐 지킬건 지켜야죠 그래도. 네. 이제 나가주세요 빨리. 무서워. 제가 나가면 방이 살아나나요? 아, 당연하죠. 지랄하고 있네. 그놈이 지랄하네. 방이 방 개신방인데 무슨 나 나간다고 방이 살아나요? 노래하는 코팅이 자꾸 딱하리. 아 노잼이래. 방이 노잼이래. 계속 재생성. 네, 오케이 오케이 다른 방 갈게요. 어, 박효신 연구방. 아 막방 좀 재밌는 방이어야 되는데 약간 좀 너무 그거네. 예. 찐 거 같은데? 아니야 찐 아니야. 사람들 안 들어오잖아. 안녕하세요. 네 찐 맞습니다. 아, 찜 맞네요. 아, 찜 맞네요. 아, 감사. 아, 안녕. 박효신 연구방이어서 들어왔어요. 아, 맞아요. 우리 그 박효신만 맨날 저도 하도... 원래는 김나박이 중에서 이제 나얼을 많이 빨아 잘못 강퇴한 거겠지? 잘못 강퇴한 거 맞겠지? 예. 잘못한 거? 아, 거 봐. 잘못한 거잖아. 아이, 방 관리 족같이 하시네. 아이, 뭡니까? 아니, 노래하는 코트가 누군지 몰랐어가지고 죄송. 아,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 알 바 없고요. 방장님. 네. 예, 박효신 연구방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그 지금 모델 대상이 이응이응님인데 아 싫어요 저 빼주세요 씨. 나 하지 마요. 나 이거 방송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저는 기르지 아 씨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아 내가 박효신 연구방이라서 들어왔는데 네 아까 뭐 김나박이 얘기하시지 않았나? 예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싫어 이 씨바라. 잘 됐다. 아, 이 새끼 뭐 일부러 강퇴한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 부자들이 싫어요.
안녕하세요. 말 안 하시네, 말 안 하시네요? 네, 말 안 할 건데요? 아, 꼬였네. 꼬였다고요? 예. 네. 어쩔 건데? 반갑습니다. 아니, 토크 오늘 무슨. 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토크는 무슨 본인의 그런. 아,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아,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아, 죄송해요.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아, 죄송해요. 짜고 한 말이지. 사이 부정자 새끼네, 이거. 야, 죄송하다고. 로라니? 죄송하다고. 로레요, 롤? 네, 롤하고 있어요. 아, 말도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만, 그만! 안녕하세요. 야, 없다. 아재 막방, 진짜 막방. 이거 하고 안 되면 나 그냥 끌게요. 아, 가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짜죠. 어,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님 가짜죠. 아, 잠깐만, 코트 씨 잘생기셨잖아요. 아기 공룡 돌리 강태 좀요. 어, 코트 씨 뭐 안 하네. 아, 코트 씨. 방장 방갈이 안 하세요? 네? 방갈이 안 하세요? 왜, 왜요? 아, 방갈이 하시네, 이제. 코트야. 근데 회는 언제 먹어? 그러게, 나 먹방 해야 되는데. 아, 코트 씨. 재미없다. 토콘 꺼야겠다. 병신 새끼. 아, 끄지마, 끄지마, 끄지마. 끄지마, 끄지마. 김한, 병신, 씨발 새끼야. 김한 좀 그만하세요, 님들. 아, 끄지마, 끄지마, 끄지마. 끄자. 그러네. 회 먹어야 되는데. 회 먹자, 랄표야. 랄프야, 랄프야. 아, 화장실 갔구나. 깜짝이야. 야, 회 먹자, 회. 이 시간에 회 먹는 거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대한민국에서. 어, 참아야. 어. 치울게요, 크로마키. 회 먹자, 회. 아, 게임 방송 할 거야. 안 그래도. 예, 오늘 그냥 뭐 오슈랑 약발방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예, 게임 방송 좀 하고 그러고 끝내야죠. 저 미쳤나 봐요. 또 바이크 타고 싶네. 약간 너무 뇌가 리셋이 되는 거야. 어, 중독이다, 중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크 안 탄다고 해놓고 또 날씨 검색하고 자빠졌어. 미친놈이야, 나도. 사람인가 싶어요. 예.